잘 아시겠지만 전기자동차는 이제 그 전기자동차만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. 전기자동차는 전기자동차 충전기라는 설비가 있어야만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전기를 이제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전기자동차와 충전기 사이에 그 충전 통신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그 충전 통신을 통해서 전기자동차를 충전을 하고 또 전기자동차에 있는 전기를 뺏어 쓰는, 그러니까 방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가능한 것입니다. 그래서 제가 주로 하는 연구 분야는 이런 그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, 즉 전기자동차 충전 설비와 충전 설비를 관리하는 기술 등 어떤 그 전기자동차 충전에 관련된 기본적인 원천 기술을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. 전기자동차는 전기자동차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. 보통의 경우는 제품을 잘 만들면 사용자들이 비싼 값을 치르고 삽니다. 하지만 전기자동차의 경우는 예외입니다. 전기자동차는 반드시 충전이 돼야 됩니다. 충전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전기자동차를 판매할 수 없고요. 또 충전기 만드는 회사도 고민이 많습니다. 아무리 충전기를 잘 만들어도 그 자기가 만든 충전기가 다른 자동차 회사의, 특정 회사의 충전만 가능하다고 하면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. 그 충전기 회사와 그 다음에 자동차 회사가 합의한 것은 이 둘 간의 표준화가 급선무다. 그래서 표준 기반의 생태계입니다. 그래서 표준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시장이 만들어집니다. 근데 그 표준화라는 게 굉장히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. 정답이 없고 또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자의 모든 그 요구사항을 다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. 그렇지만 그런 걸 다 합의를 해서 이제 드디어 2022년 4월에 어느 정도 향후 우리 인류가 당분간 사용하게 될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의 통신 표준을 만들었다는 것이 굉장히 그 나름대로의 어떤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 ISO IEC 158-20이라는 국제 표준이 완성이 됐습니다. 이 표준은 그 아시겠지만 AC 충전, DC 충전 외에 세 가지를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. 첫째가 BPT라고 해서 Bidirectional Power Transfer라고 해서 양방향 전력 전송을 지원합니다. 그래서 전기자동차에 있는 전기를 빼내서 가정이라든지 전력망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158-20에서 지원한 두 번째 충전 표준은 Wireless Power Transfer, 무선 전력 전송입니다. 그래서 무선으로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통신기술의 표준을 완성했습니다. 지금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고 있는 전기차 충전기는 이런 전도성 충전이라고 해서 이제 커넥터를 사람이 꼭 잡아서 전기자동차 인넷에 꽂아야 됩니다. 그렇지만 사람이 비가 온다든지 하면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. 그런 경우에는 무선 전력 전송이라는 기술이 사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. 그냥 주차만 하면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ACD라는 기술입니다. 그래서 Automatic Connection Device라고 해서 자동 충전 기술입니다. 잘 아시겠지만 사람이 꽂을 수도 있지만 또 무선으로 충전할 수도 있지만 로봇 충전이 가능합니다. 자동으로 충전해 주는 기술입니다. 그래서 현재로서는 표준화된 것은 이제 펜타그래프 방식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자동 충전에 대한 표준이 이루어졌습니다.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펜타그래프라는 것은 어떤 그 전기 버스와 같은 대형 트럭이나 전기 버스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. 이러한 기술을 이용해서 자동 충전의 어떤 인프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. 네, 이러한 V2G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현재 그 전력 공급에 있어서의 안정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전기자동차의 충기를 충전하고 방전함으로써 버려지는 전기가 없게 전력망을 운영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다양한 서비스가 만들어질 거고요. 그렇게 되면 전기자동차의 어떤 활용도가 교통과 에너지를 연계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